희경이랑 약혼도 할 거고 희경이랑 약혼도 할 거고 희경이랑 약혼도 할 거고 일어나 일어나 아, 좀만 더 자자 아 일어나 희망이랑 올리브유 사왔죠. 잘했죠. 이 자기 뭐해? 계란말이. 근데 다 탔죠. 난 계란말이는 좀 탄 게 좋더라. 정말? 다행이다. 알지 마. 알지 마, 알지 마, 그러지 마. 간지럽다잖아. 하지 말라잖아. 그러지 말라잖아. 잘 다녀와. 보고 싶을 거야. 나는 치맥. 너 나 먹고 살 만큼은 버니까. 뭐? 이게? 뭐예요? 여기 어떻게 온 거예요? 나가자. 나가긴 어딜 나가. 이것 봐. 나 지금 이 기집애랑 얘기 중인 거 안 보여? 괜히 껴들지 말고 꺼지라고. 나 지금 완전 황당한 거 알아요? 나 여기 있는 건 또 어떻게 알았대? 왜요? 뭐? 혹시 어제 내가 취해서 그쪽 집에 잘못 들어간 것 때문에 뭐 그거 따지려고 이러는 거예요, 지금? 실수였어요. 뭐 그럴 수 있잖아요. 살다 보면 술도 먹고 먹다 보면 취하기도 하고 취하다 보면 실수도. 이거 누구야?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사진을 봐요? 누구야? 내가 대답해야 돼요? 뭐 하는 짓이야 이게? 미쳤어? 너 누구야?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. 지구인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르더군요. 누가 너더러 마음대로 떠나라 허하다냐. 말해보라. 누구의 허락을 받고 떠나려는 것이냐. 소임을 다하였으니 물러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사옵니까? 누가 소임을 다했다 하느냐! 전하께서 필요하신 이는 소인이 아니질 않사옵니까? 과인의 심간에 자리한 고통을 위로해주겠다 말하니가 누구였더냐? 소인은 그분을 대신할 수 없사옵니다. 과인의 고단함을 잠재워주겠다 말하니가 누구였느냐 말이다! 가까이 오지 말라 명하신 것은 전하이시옵니다. 말하시라 명한 적도 없다! 네 말이 옳다.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가 그 아인지 그저 너인지 나는 혼란스럽다. 허니 내가 이 혼란을 잠재울 때까지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까지
감히! 내 앞에서 멀어지지 마라. 어명이다. 하긴 과인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차기 국왕의 모후라도 되고 싶을 테지. 좋소. 중전을 위해 내가 옷걸음 한번 풀지. 뭐야? 아니 그냥 선배를 그냥 오라가라 하더니 왜 말을 안 해? 응? 어젯밤 제가 집에 걸어갔는데요. 걸어가? 거기서 니네 집까지? 야, 그 거리가 얼만데? 너 밤샜니? 아니요, 샌 건 아니고 5시쯤 도착했습니다. 아, 미쳤다 너. 계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? 어, 미안해. 계속해. 응. 그렇게 오래오래 걸으면서 생각을 했거든요. 다시 찍고 싶다. 뭐? 뭘 다시 찍어? 내 인생의 어떤 프로그램이고 난 그 프로그램의 주인공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찍고 있다면. 어, 비유 봐. 어, 너 진짜 PD 다 됐구나. 어? 어, 아, 계속해. 그렇다면 다시 찍고 싶다.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고민형에 내 마음을 녹음하지 말았어야 하는지, 아버지가 장기 두자고 나오라고 하실 때 선배만 그 방에 두고 나가지 말았어야 하는지, 아니면 선배가 놀이터로 나오라고 할 때 차라리 가지 말았어야 하는지, 그것도 아니면 선배가 거절을 하지 못하게 어제 데이트 하지 말았어야 하는지. 그것도 아니면 그 훨씬 전에 선배랑 함께 있는 게 좋아지고 선배가 준모 선배를 바라보는 게 싫어졌던 그때,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지. 어디서부터 다시 해야 하는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시 찍고 싶다. 왜? 왜 다시 찍고 싶어? 날 좋아하지 않았으면 마음도 안 아프고 편했을 것 같아? 아니요. 더 제대로 좋아하고 싶어서요. 제가 너무 서툴렀고 부족했고 급했으니까, 어리고 촌스러웠으니까. 더 멋진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? 더 어른스럽게 선배를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
그런 세련된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. 그러니까 지금 컷하고 여태껏 다 편집하고 다시 찍어달라고 하고 싶다. 내내 그런 생각하면서 걸었습니다. 불가능한 걸까요?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. 지한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. 아! 앞으로도 가끔씩 발작이 올 건데 그때마다 그런 이명이 찾아올 거다. 그리고 청력이 조금씩 떨어질 거고 약으로 잡아보긴 하겠는데 완치가 아니라 완화시키는 정도라. 항상 하늘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련을 주신다 했지. 그런데 지한테는 그게 아닌가 봅니다. 지한테 오는 시련은 도저히 지 힘으로 감당이 안 될 만큼 무겁고 잔인합니다. 어머니, 얼마 못 가서 지 이쁜 꿈들하고 작별을 해야 되지 싶습니다. 이럴 때 지는 우야면 좋습니까? 망설이게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멈추지 않는 울림이 날 앞으로 이끌죠.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딛어요. 가슴 가득히 두려움 입을 아는 채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난 또 한 걸음을 내디뎌요. 언젠가 만날래 꿈을 향해.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조심스럽게 내디뎌요. 가슴 가득히 두려움 힘을 하는 채 비틀거리고 흔들려도 난 또 한 걸음을 내디뎌요. 언젠가 만날래 꿈을 향해. 언젠가 만날래 꿈을 향해.